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 2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뭔가 바닥을 잡고 좀 회복을 시도하려는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오는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에 여전히 만만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 시장이 올라온다고 모든 종목이 올라오진 않겠죠.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관심 종목들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오늘도 이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 시장 뭐 웃기엔 조금 애매한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바닥을 잡는 시도는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그 말에 충분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좀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연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주들 당연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살짝 이번 주에 대한 증시 미묘한 좀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증시는 약간 횡보였는데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지 않았나. 결국에는 이따 또 예리겠지만 뭐 FOMC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주는 과정 안에서 이제 선별적인 또 종목들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간 증시 점검 시간에서 꼭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이번 주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발표인데 예, 좀 특징적이긴 한 것 같아요. 결과 발표를 하고 미증시는 급락했는데 국내 증시는 목요일장 일단 버텨주기는 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11월 말고 이제 12월 달 FOMC에서 금리를 50bp 올릴지 아닐지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이번 언급만 보면 네. 그 12월에 뭐 50bp를 올릴지 75bp를 올릴지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측하기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전망을 보면 50bp 전망과 75bp 전망이 약간 반반이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 나오는 미묘한 언급들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또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시장이 또 우려하는 게 그 12월 달에 있을 뭐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장 방향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중요한 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네. 뭐 11월 중간 선거도 있고요. 또 10월달 CPI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 초에는 또 12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흐름들 과정 안에서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반등이 지난번 6월달 하락 지중 이후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런 흐름들 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좀 발언 중에 좀 제가 눈여겨봤던 포인트들은 네. 바로 그 피벗에 대한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 정도의 가능성 열어뒀다라는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실물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리스크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포인트는 결국 11월 발표되어 있는 10월달 CPI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목요일날 기준 놓고 본다면 나스닥은 3% 빠졌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 뭐 비중은 뭐 계속 좀 확률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전 궁극적으로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들을 과정 안에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려보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연준의 기조 변화에 대한 힌트 정도는 나왔다라는 네.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둔다고 했고 실제로 밝힌 언급에서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기는 할 건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완화적인 언급만 나와준다면 시장이 더 반등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우려하지는 말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그 증시 점검에서는 FOMC 뭐 가장 중요하게 또 다뤄봤고요. 또 섹터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바이오주 사실 이제 많이 좀 소외됐었던 게 바이오주인데 예, 실적은 또 괜찮다고요? 예, 저는 이제 실적주들만 좀 보다 보니까 네네. 좀 얘기 드릴 기업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HK이노엔이라는 기업도 좀 있었고요. 네네. 뭐 대웅제약이라는 기업도 있고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세 개 기업들은 실적이 매우 좀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얘기 드려보자면 HK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 숙취해소제 네. 컨땡땡 제품이 있는데 그죠. 좀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과정 안에서 좀 이제 그 부분의 수요 회복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 관련된 이제 치료제인 이제 K캡 이 부분에 대한
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HK 인호에는 좀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톡스랑 좀 소송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보타라는 이 보톡스 제품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잘 팔리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돈 잘 버는 바이오주를 좀 투자하셔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라는 게 사실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휘둘리고 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주식들 하면서 좀 피곤해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실적이 좋은 바이오주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뭐 새로운 신약 개발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세계 기업은 좀 관심 있게 중기적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실적주로 잘 꼽거나 이렇게 이제 갖고 오지는 않는 그런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잘 뒤져보면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있고 또 제약바이오주가 또 워낙에 많이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기술적이라든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모멘텀을 제하더라도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섹터를 한번 볼게요. 조선인데 그러니까 조선업이 최근에 이제 좋다고 보면 되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좀 중요하다고 일전에 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을 얘기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실적이 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좀 잘 나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침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조선 기자재 쪽이 좀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요. 네네.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데 아직 유일하게 안 간 좀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선 쪽 안에서도요. 네. 저는 본행제 기업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행제 기업. 네, 아무래도 LNG선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본행제가 필요한데요. 그 기술력을 우리나라 세계적인 1, 2위 기업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이팅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차트도 60분봉 상으로 단기적 이평선을 좀 돌파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결국 2차적인 상승 랠리는 좀 실적이라고 볼 것 같은데 3분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주장고도 너무 넘쳐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은 모두 이번 주에 또 공급 계약을 좀 했던 공시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유도 전도 유망하다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조선업황 괜찮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본행제 업체들의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런앤런에서 다양한 종목들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항상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볼게요. 요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해주셨던 업종인데 이제 제지주인데 제지주가 쉽게 생각하면은 이거 좀 사양산업 아니야? 이렇게 그쵸.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주식헌터 방송에서도 제조업종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때 얘기 드렸던 거는 선별적으로 갈 거다.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제지를 만들려면 이제 펄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펄프 원가가 연초 대비해서 100% 가까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제조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판가를 인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한솔 제지라든지 무림 PAP라든지 아세아 제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3분기에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좀 보였고요. 주가가 아직 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실적이 잘 꽂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언급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근데 그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판매가에 전가를 잘 시킬 수 있으면 결국 그 기업은 좋은 것이고 판매가에 전가를 잘 못 시키면 조금 힘들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가에 직접적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 기업들이 이제 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힘은 사실 그 업체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판가 인상할 수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약간 독과점 같은. 맞습니다. 기술력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아직 주가가 덜 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매우 좀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점검에서는 이제 FOMC 회의와 관심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선에는 본행제, 그리고 제지, 그리고 제약 그 안에서 이제 실적 나오는 기업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용택 전문가님과 그 장중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채널 추가해서 관련 소식들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또 매일매일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들, 종목 관련 이슈들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정종택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방에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매일매일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장중에 정보 받으시면 더 수익 내시기가 수월하시겠죠. 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주간 특징주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증시 점검에서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 조금 더 종목을 또 미시적으로 후벼 파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실적주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고,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한 3번 정도까지 반복되는 종목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큐브엔터 같은 경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네. 중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종목은 그만큼 또 강력하게 좋게 본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와, 이번 주에 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 호재가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폴란드 원전 관련된 MOU고요. 네네. 아직까지 뭔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온 뉴스는 아니었는데 양해각서. 맞습니다. 그동안 주가 낙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굉장히 크게 돌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좀 두 가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LNF랑 이제 페페토이 소재 쪽 관련된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랑요. 한 가지 더 이제 풍력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주가가 좀 끌어올려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부분은 네. 뭐 실적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뭐 2분기에 부합하는 괜찮은 수준의 실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지금부터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펀드멘탈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실적이 좋은데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예. 그렇게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유입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권에 있는 실적주들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지금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밀린 종목은 가져가시면 충분히 그 회복이 될 거니까요. 또 실적주로 압축하시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효성중공업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은 이제 중공업이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지만 네, 주가는 괜찮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우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게 모멘텀이 돼가지고 그 실적 발표 다음 날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올랐었고요. 네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 주신 게 제가 종목을 계속적으로 갖고 오는 사례가 있는 기업은 사실 주가 지수는 밀리더라도 개별 기업의 주가가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그런 좀 사이클이 탄 좀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정도도 사실 제가 주식헌터 시간에는 전선, 전력 이쪽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에 좀 연결되어 있는 업종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전선아시아 뭐 다양하게 이쪽에 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포인트들도 결국 전선 쪽에 있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건설 업종도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전선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 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개별주, 실적주, 또 컨센서스 상회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자라는 거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주랑은 또 약간 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실적이 또 의외로 또 잘 나왔던 또 카카오뱅크인데 네. 이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장 당시부터 말이 되게 많았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또 논란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금융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IT 기업으로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포인트였는데 그렇죠. IT 기업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당연히
밸류를 높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전통적인 금융주들은 저퍼주 그렇죠. 싸다 보니까 맞네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가 지금 하염없이 계속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좀 그 중요하게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10대 전용 금융 플랫폼에서 좀 돈을 좀 벌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중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신용이 좀 튼튼하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좀 대출을 받으실 텐데 그렇죠. 그 중간 브릿지에 있는 고객분들을 잘 좀 연계시켜서 대출로 연결시켜서 좀 실적이 나왔던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쪽에 대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겠다. 물론 당장에 대한 실적은 아닐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는 이제 실적 주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주가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시점은 됐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좀 가져온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회복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시기다. 예, 맞습니다. 뭐 지금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4분기 실적도 좋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뭐 그 공모 당시 최고가 가까진 아니겠지만 계속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연출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항상 이제 실적 시즌은 뭐 언제 지나간 것 같으면 또 다음 분기 실적 시즌이 또 오거든요. 네, 조금 맞습니다. 있으면 이제 4분기 기업들 컨센서스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카카오뱅크는 또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증권사에서 많이 커버를 하니까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 꾸준히 보시는 것도 충분히 투자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DK락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약간 개별주에 대한 성향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주간중심 점검할 때 조선 쪽 관련된 기자재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네. 피팅 밸브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밸브 업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용처가 꽤나 많고요. 지금 우선 뭐 조선조 쪽에 대한 수주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전기 충전기 쪽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가져온 이유는 뭐 단연 실적에 있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 실적이 좋았나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전형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과 똑같이 지금 돈을 벌었고요. 4분기에 아무리 죽서도 흑자만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이제 추세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근데 이 추세라는 게 분명히 실적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기업은 그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또 높았어요. 경험상.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기업들을 계속 봐주시면 충분히 이제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차트도 뭐 정배열을 타고 있다면 뭐 더 좋겠죠.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 추세를 뭐 타면 또 탈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제 추세 전환 혹은 추세 전환이 시작된 혹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또 많이 가지고 계셨던 종목이고. 아픔도 많이 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가 진짜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번 주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네, 주가가 급등락을 많이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있어서 그러면 뭐 긍정 쪽에 좀 더 무게를 둘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중립으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같은 시세가 분출된 거는 이미 엮이는 재료 테마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믹스. 맞습니다. 뭐 가상화폐, 어마어마했죠. 뭐 NFT, 그리고 메타버스. 맞습니다. 안 연결된 게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 미래의 전설이라는 게임에 대한 실적도 좋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너지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항상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게임주라고 한다면 네. 전 게임의 본업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기업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습니다. 네, 본업을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 그 재료 테마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하향은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본업에서 돈을 벌면서 그때 이 여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기에 어떤 성과물들이 나와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가속 브레이크를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유치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 MS라는 기업이 또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보니까 네.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이슈 자체를 시장이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추후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뭐 이 기업을 사실 그렇게 뭐 좋아하는 선호의 스타일의 기업은 아닌데요. 그 선호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실적이 뭐 별로다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제 굴지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떤 제로 테마라서 올라갔던 기술적 반등, 그 다음의 반등은 결국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침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에 뭐 추매를 한다기보다는 뭐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시점부터가 좀 관심 있게 보시거나 추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도 실적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면 섣부르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다. 뭐 네.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실적 좋은데 빠진 게 또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사도 모자라지 않은데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해서 뭐 무조건 살 필요는 없다.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는 게 확실히 좋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시장 때문에 밀렸던 실적들이 진짜 급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실적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꼭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를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경제 일정 체크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역시 미국 이슈 가장 먼저 짚어봐야겠죠. 미국의 중간선거, 와 이게 지금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네, 시장의 좀 전망치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 공화당이 좀 앞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원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당선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좀 보자면 단연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물가를 못 잡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질타를 바이든 대통령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근데 만약에 공화당이 이 상원과 하원을 만약에 다 장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IRA 감축법이라든지 신재생 그렇죠. 에너지 쪽에 대한 부침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 사실 뭐 탄소 중립 이 부분은 뭐 갈 수밖에 없는 업종과 섹터이기 때문에 부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략하거나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이거에 대한 기조와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만 이 공화당이 어떤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의 힘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 관련된 사업인데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친환경 관련주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글로벌 흐름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흔들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의 등락이 심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로 보시면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지만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셔도 좀 늦지 않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지표 볼 텐데 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10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와,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했던 이렇게 중요했던 시기가 또 언제 있었나 싶을 만큼 맞습니다. FOMC 뺨칠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때요? 물가가 좀 꺾일까요? 네, 소폭 저는 둔화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면 결국에는 당장 뭐 금리 인상 급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물가라는 게 바로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통화 정책이 바로 시장에 온기에 반영되는 거에는 그렇죠. 시간, 딜레이, 시차가 있다는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잡힐 겁니다. 다만 그게 언제냐에 대한 포인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 피봇,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뭐 연말까지 제가 그리는 그림은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통계적으로 대부분 증시 흐름이 괜찮다는 것도 본다면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번 11월 CPI가 컨센서스만큼 안정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한다면 저는 연말까지는 좋은 흐름들을 나올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PI는 계속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CPI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이제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시기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가지수가 다시 한번 뭐 예상을 깨고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이 크게 무너질 수 있는데 컨센서스를 조금만 0.1%라도 하회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기대감에 의해서 좀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전문가님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물가가 꺾일 것이다 네. 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있네요. 요것도 이제 미국 이슈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큰 나라기 때문에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중국의 물가지표는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2%대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미국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에 대한 뭐 노이즈는 사실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에 사실 나온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3월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아직 뭐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었고요. 뭐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증시가 이번 주에는 좀 강한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좀 하면서 뭐 경제나 정책 이런 리스크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중국에 대한 어떤 자국을 강하게 시키겠다는 어떤 그 국산화 부분들. 그럼 거기 뭐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들은 좀 유의깊게 조심스럽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물가지표가 나오니까 또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어느 정도의 일치성 있는지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CI 반기 리뷰도 예정돼 있는데 요거 이제 종목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겠죠? 네, 뭐 전체적인 이제 패시브 수급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현대미포조선은 좀 편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종목 유출되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편출되는 종목들은 좀 약간 좀 주가 부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항상 투자에 대한 무게 중심은 실적을 놓고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패시브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주가가 만약에 과도하게 내려간다고 한다면 실적이 변함없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그 부분을 공략 포인트로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편출이 되더라도 그 종목의 실적이 탄탄하다면 편출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때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주 경제 일정 굵직한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는 또 공부를 하러 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좋은 강의 오늘도 준비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그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은 좋은데 주가지수 따라서 제 없이 하락한 기업들. 근데 지금 이 어닝 시즌에 안 올라가고 있는 좋은 실적주들을 보조지표랑 좀 실적을 토대로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강의 보러 가시죠. 네, 오늘도 맛있는 종목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가 한없이 하락할 때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있다면 매우 참고를 하기에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바로 그 지표 RSI라는 지표를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실적이란 걸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RSI를 통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실적이 좋은 기업들, 결국 다음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RSI와 그리고 뭐든지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SI를 통해서 오늘은 지수에 대한 바닥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바닥이 어느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알기 쉽게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와 실적으로 바닥 잡는 방법이고요. 낙폭 과대주라고 한다면 제가 얘기드리는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강의를 RSI에 중심을 놓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기술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트 위치가 좋거나 그런 뜻은 이제 정배열에서 좋은 이평선 위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또는 실적이 지금도 좋고요. 3분기에도 잘 나왔고 4분기 그리고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접근하시는 게 매우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꼭 여러분들도 기술적 분석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기술적 분석도 기본적 분석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RSI 뭐 상대 강도 지수라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을 상승한 폭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평균이 하락한 폭을 합쳤을 때 뭐 열흘이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흘 동안 상승한 날이 많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RSI 지표는 높아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하락에 대한 폭이 더 컸던 종가들의 합을 더한다면 그거는 RSI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RSI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70% 이상이라고 하면 과매수 구간,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매도 시점이라든지 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편에 있는 RSI가 30% 미만일 때는 과매도된 상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매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수에 대한 부분을 좀 적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보조지표 세팅만 하면 아래처럼 흐름들이 나오고요. RSI 지표가 바로 이 구간 30%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바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과매도 구간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지난달 그리고 지난번 6월 7월 하락장에서 바로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그때는 계속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 주가 지수가 10%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것을 여기 있는 것처럼 베어 마켓 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다시 하락장을 겪으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다시 이 부분 보시면 한 10월 초 정도부터는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최근 주가 지수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국내 증시가 견조하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추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실적도 좋은데 다시 한번 추매를 타이밍을 잡는다고 한다면 바로 지수 차트를 보면서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때 바로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여유 있는 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9월달 하락장이 끝나고 10월부터 중시 흐름이 나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매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어닝 시즌 그리고 반등장이 나올 수 있는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SI를 활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일 때는 저희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요. 저는 항상 실적을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불황기에는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튼튼한 기업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뜻은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동 비율 그리고 유보율을 보시면서 좋은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더 그동안 강의 드렸던 거 얘기 드려보자면 정배열 받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단기 평선이 중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는 나오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상승장에서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첨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RSI라는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주가,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필수적으로 꼭 보셔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하고 나한테 맞는 보조지표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여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좀 가져온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흔들림 없이 무쇠의 뿔처럼 열심히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실전 사례 기업들의 어떤 RSI 보조지표 그리고 실적들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되실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위성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자면 작년 실적이 영업이익이 22억이었고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84억 정도가 됩니다.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작년 실적 이상을 벌었고요.
앞으로 뭐 우주의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들 하는 것처럼 위성은 필수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거기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 이 인텔리안 테크라는 주가도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 지표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시점이 지난번 타임이 좀 됐을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바로 이때가 6월달, 7월달 하락장 구간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과매도를 끝나고 RSI 지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그 가운데서 11일평선이 21일평선 상향 돌파했고요. 다신 이번 상승폭은 121평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9월 하락장에 내려오고 있지만 지금도 주가는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3분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 시즌이 끝나가기 때문에 한 해 4분의 3에 대한 실적을 발표할 시즌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이 기업은 내년 그리고 지금 올해 한 해 실적이 작년보다 어떻게 흘러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반드시 꼭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 뒤로 다시 한번 11일평선이 이동평 21일평선을 상향 돌파했고요. 지금은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테스팅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 지수 따라서 개별 기업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는 장에서 지수 대비해서 얼마큼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주느냐가 포인트일 텐데요. 이 부분은 결국 실적이 된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실적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실적 성장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인데요. 필에너지라는 이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2차전지 좀 섹터로 회사가 좀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2021년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5억이었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실적만 본다면 흑자 전환을 완벽하게 해놨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기별로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2분기 실적인 영업이익 77억보다 3분기가 잘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 하락장에서 하락했다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멘텀 된다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6, 7월 하락장에서 개별 기업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의 폭은 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가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것도 분기별로 실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 하나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매도 구간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까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바닥에서 계속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보조지표 안에서도 얘기 드린 부분이 이중바닥 패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과매도에서 여러 번 테스트하고 올라오는 힘을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 6, 7월 하락장이 끝나고 반등이 나온 장에서 주가 흐름이 좋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매도 구간에 쇠게 안 들어갔습니다. 살짝 발만 담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신다면 3분기 실적이 2분기 준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2분기보다 더 QOQ로 실적 성장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수 대비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RSI라는 지표를 통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면 열심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얘기 들어보자면 제가 일전에 강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중 바닥 패턴이죠. 첫 번째, 지난번 6, 7월 하락장에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번 10월달 하락장에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는데 이중 바닥 패턴 얘기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두 번째 바닥이 전저점보다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드리면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을 만들었고요. 이번 저점이요. 지금부터는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려보자면 잠깐 이 피레치처럼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삼성 SDI와의 밸류체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공장연설 이슈로 올라갔다는 부분들.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역망치형 캔들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윗꼬리가 달리는 역망치형 캔들을 싫어하실 텐데요. 실적주들은 이런 역망치형 윗꼬리들을 잡아먹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캔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패턴들 아셔야 되고요. 실적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지만
너무 방대한 내용을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린 부분만 아셔도 충분히 기술적으로 좋은 지표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 드렸던 부분들 꼭 열심히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꼭 발표 체크하시면서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이번 이전 저점에서는 1년 이평선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만약 3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1년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LS전선 아시아입니다. 3분기 실적 이미 발표했고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국에서도 돈을 잘 벌었고요.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번 6, 7월 하락장에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증시의 흐름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상승의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업 보시면 굉장히 윗꼬리를 많이 달리는 모습들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피뢰침이 많으면 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 그리고 올해도 계속 실적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 연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필옵틱스처럼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신대가에서 강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고요. 그리고 이평선을 수렴하고 나서 정배열을 만들고 발산을 할 때 그 힘은 바로 실적이 되고요. 1차적인 대부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을 완료를 했습니다.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일 거고요.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혹시 내가 좀 부담감이 크시거나 맨날 사기만 하면 매번 물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기업들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면서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필옵틱스랑 LS전선아시아 저점, 이번 저점이 전저점보다 높아진 상태고요. 이중바닥 패턴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평선 수렴을 더 빠르게 하고 있죠. 필옵틱스보다. 그러면 조금 더 빠른 반등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까지 같이 연속성상에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 슬기로운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메가 스터디 교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타 강사와 계약을 하는 거에 이슈로 해서 주가에 좀 부침이 있었다고 얘기 드릴 텐데요.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보자면 작년 영업이익은 990억이었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1426억. 그리고 3분기가 매우 좋은 성수기입니다. 비슷한 기업은 이제 멀티캠퍼스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다는 부분이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잘 나왔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과매도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만큼 하락했다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업은 지난번 저점보다는 더 낮은 저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 지금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기업은 이중바닥 패턴이 아니라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 주가가 올라왔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전저점 이탈했으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주들은 다른 흐름들을 보인다는 거, 지수 대비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온다는 거, 하반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거, 이중바닥은 아니더라도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결국 이평선 수렴했고요. 주가는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은 실적에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지표,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표입니다. 항상 기업은 주가에 따라서 실적에 수렴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보조지표를 통해서, 보조지표를 통해서 저희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들 잡아가자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항상 두 개를 잘 하셔야 되는 얘기를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 텍이라는 좀 기업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마스크, 이제 디스플레이 기판을 만들 때 찍어내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작년 영업이익이 126억이었고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7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55억이 나왔고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번 기업이라고 실적 체크를 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장기 평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그랬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베어마켓 랠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주가 지수가 9월달, 10월달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는 과매도 구간에 과하게 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어내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고요. 최근에 뭐 VI도 한번 걸렸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뭐 주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다시 지금 이평선 정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산을 하기 전 초입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이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지만 이런 실적주들은 해당 업종과 다르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꼭 실적도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잡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락장에 대한 어떤 지수에 대한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위주 접근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지수가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선방하거나 또는 지수를 이겨낼 수 있는 계좌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 해에 4분의 3 농사를 다 지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만으로도 기업들의 실적 평가할 수 있는 시즌인 거고요. 4분기 실적은 사실 기업들이 일회성 비용을 많이 털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한 해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곡 쪽에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도 잘 보셔야 되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뭐 오늘 얘기에 대한 지표를 얘기 들어보자면 RSI가 과매도 구간의 위치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리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 IP,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한 해치의 실적을 번 기업입니다. 제가 뭐 실적주라고 가져온 기업들은 대부분 그런 기업들이었을 거예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 한 해치의 실적을 이미 상회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번 나오는 반등장에서 지수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I라는 보조를 지표를 통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아니면 주가 지수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꼭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강의 드린 자료라든지 그리고 저와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정종택 전문가의 채널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답신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참여하실 수 있게 참여 링크와 코드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이런 강의들 또 노란톡방에 오시면 또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도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오시면 강의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실력 향상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한줄평인데요. 역시 뭐 실적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 주 한줄평 이제 어떻게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음 주면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됩니다. 그럼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을 끝날 거고요.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 보시면 그 회사가 어느 사업부에서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어느 사업부가 좀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한 줄평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6월달, 7월달 하락장 이후에 네.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 실적주들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다시 이 통계 데이터를 이번 분기에 적용을 해보자면 어닝 시즌을 마감을 치고 나서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실적은 변화 없이 좋게 또는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잘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타 좀 다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는 좋은 투자 성과물들을 내실 수 있을 거라는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간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3분기 끝나면 또 4분기가 오는 것이고 네. 또 4분기는 또 연말을 마무리하는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3분기 실적,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면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사실 또 왕도도 없고 또 평생 공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아 실적은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나중에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주가의 원천은 결국은 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자의 중심을 잃지 말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살아남아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와 헤어지는 것이 또 아쉬우신 분들, 장중에 정유택 전문가님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 가능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또 중요한 소식 있을 때마다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노란톡방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도 참여하시고 또 채널도 추가하셔서 또 주식에 많이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